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따뜻포근한 겨울 팬츠, 코듀로이 팬츠 추천편인데요. 알아요, 코듀로이 팬츠가 엄마가 입어주던 그 기억이 있고 또 먼지도 많이 묻고, 하지만 시즌에 맞춰서, 계절감에 맞춰서 원단감까지 맞춰주면 그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품 중에 가성비 제품들이 많아요.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코듀로이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후부스의 코듀로이 투턱 치노 팬츠입니다. 고래 간격이 얇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가격도 좋아서 입문하시기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면 스판덱스 혼방으로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활동성이 좋은 원단감에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앞쪽으로 턱이 두 개 잡혀있어서 여유로운 허벅지에서 밑단으로 좀 툭 떨어지는 실루엣인데요. 심플 단정하게 입으실 수 있는 블랙 컬러감과 살짝 골든 리트리버가 생각나는 베이지 컬러감도 나왔으니까요.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자그마한 포켓 단추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수납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왜 다 못 넣지? 동전? 사탕! 지나가다 이제 썸남, 썸녀 있으면 이제 사탕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주는 거지. 메리 크리스마스! 추가적으로 안쪽에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좀 허리 사이즈를 여유롭게 가셔서 좀 다양한 실루엣 연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모델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코듀로이 팬츠지만 좀 단정한 느낌이 나는 이 팬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숏코트를 갖고 계신다 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려요. 숏코트를 활용한 다리 실어 보이지 않는 코디, 컬러감을 바꿔서 조금 밝게 골든 리트리버 포근한 남자 느낌 룩도 연출 가능하다고요. Stalkers. 다음은 디미트리 블랙의 코듀로이 퍼티그 팬츠입니다. 이 제품도 골 간격이 얇아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가격적으로 시도해보시기, 트라이해보시기 괜찮지 않나요? 면 백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에 탄탄한 원단감이고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적당히 여유로운 허벅지 라인에서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슬림해지는 뭔가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느낌의 코듀로이 팬츠예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따뜻함이 물씬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감 굉장히 예뻤고 다양한 컬러들과 매칭하기 좋은 올리브 컬러도 추천드려봅니다. 이 제품은 핸드포켓 밑쪽으로 자그마한 포켓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이게 실용적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디테일적으로 예쁘네요.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스타일의 코듀로이 팬츠의 찰떡인 거는 퀼팅 자켓. 만약에라도 좀 어른스러운 미를 뿜뿜 하신다면 퀼팅 자켓과 코듀로이 팬츠 너무 예쁘고요. 아니면 또 요번에 오라리에서 코듀로이 팬츠가 나왔는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그거랑 이거랑 흡사해. 더플 코트에다가 코듀로이 팬츠 매칭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CQ의 코듀로이 와이드레그 팬츠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정말 정말 가격이 착하고 전투용 코듀로이 팬츠, 튜닝처럼 입기 좋은 팬츠예요.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골이 넓어서 코듀로이 느낌이 물씬 나는 제품인데요. 면백으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야들야들하니 코듀로이 골 그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 계속 만지게 돼. 허리는 끈처리 된 밴딩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여유로운 실루엣이 툭 아래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뭔가 튜닝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제 추천은 따뜻한 컬러감의 브라운과 그레이시한 베이지 톤인 이 딥 베이지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두 모델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두 팬츠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물씬 나는 팬츠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맨투맨과 패딩 베스트 조합 혹은 셔츠에 니트 얹고 거기 위에다 또 패딩을 입는 거죠. 이번에 치노 팬츠 입어보셨다면 코듀로이까지도 가능해요. 쉽지? 어렵지 않아. Stalkers. 다음은 밈더 월드롭의 코듀로이 카펜터 팬츠입니다. 골의 간격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이름대로 카펜터 디테일들이 들어가서 심심하지 않은 감성 코듀로이 팬츠? 면 백으로 부드럽고 탄탄하면서 겨울 시즌 활용하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들어가준 더블니 포인트 디테일에 사이드로는 작은 포켓 그리고 스트랩 디테일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뽀짝한 맛이 나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활용하시기 좋을 묵직한 브라운 톤과 뭔가 포인트 컬러 코듀로이 팬츠로 활용하기 좋을 올리브 컬러. 이 컬러 되게 이쁘더라고요. 적당히 와이드하고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 정말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또한 저희 모델들의 착용감 보고 가실게요. 바지에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의는 좀 더 심플하게 그냥 후드티에 코트 하나 툭 걸쳐주시는 거죠. 혹은 요즘 제가 꽂혀있는 패딩 베스트 룩에도 코듀로이 팬츠 얼마나 예쁜데요. 내가 이렇게 입으려고. 어이가 없네. 딱 이렇게. Stalkers. 마지막은 유니폼 브릿지의 코듀로이 릴렉스 팬츠입니다. 코듀로이 팬츠도 감성 있고 힙할 수 있다고. 고래 간격이 얇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면백 원단감으로 부드럽지만 탄탄한 적당한 두께감의 팬츠인데요. 여유로운 기장감에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여유롭게 떨어지고 무릎 쪽엔 다트 디테일이 있어서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 곡선진 형태를 내주는 실루엣이에요. 게다가 이 팬츠는 밑단에 끈이 있어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허리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끈이 있어서 허리 조절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살짝 힙한 느낌이 드는 만큼 블랙 컬러
컬러와 그레이 컬러 추천드려볼게요. 저희 모델 두 명의 착용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츠는 동일하게 패딩 베스트 룩을 활용해도 뭔가 조금 더 힙한 느낌의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힙하게만 연출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실 뭐 니트, 후드의 코트 룩에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바지 원단감이 바뀌어도 뭔가 남달라 보인다고.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올겨울 활용하기 좋을 코듀로이 팬츠, 제 눈에 예뻤던 제품들로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원단감, 다양한 옷들을 트라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천 제품들은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모든 제품 이벤트 진행할 건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시면 좋을 만한 다양한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코듀로이 팬츠 이뻐요, 진짜! 입어줘!